원주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굴착기가 전신주와 연결된 전선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다른 전신주에도 금이 가면서 주민들은 추가 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6m짜리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전신주에 매달려 있던 전선은 거미줄처럼 얽힌 채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전신주가 길을 가로질러 넘어지면서 반대편에 있던 차량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뭐 와시시 캐더니 꽝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전기줄이 쫙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난저집 있는 쪽으로 피했지 내가. 오늘 오전 전신주가 쓰러질 당시 인근에서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하천을 가로지르는 통신선 다발을 건드린 걸로 추정됩니다. 통신선이 두꺼운 데다 철선으로 고정돼 있어 끊어지지 않았고 전신주까지 넘겨버린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후까지 주변 식당과 주택 70여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지금 이제 냉동실에 있는 제품들도 다 이제 녹으면은 그게 이제 망가지고 냉장에 있는 것도 뭐다 야채니 이런 게다 망가지니까. 사고 이후 인근에서 금이 간 전주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추가 사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복구와 함께 일대 전신주의 안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